안녕하세요, 모모 엄마입니다. 오늘은 베이블레이드 최근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실 만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바로 랜덤 부스터 10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랜덤 부스터 발매일은 4월 28일이 가장 유력하다는데요. 이유는 4월 29일부터 골든 위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골든위크는 일본에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휴일이 몰려있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자연의 날, 일본 왕의 생일, 제헌절, 노동절, 어린이날까지 일주일 동안 휴일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을 다 쉰답니다. 좋겠죠? 휴일 전에 신상 장난감을 발매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자, 랜덤 부스터 10에는 어떤 베이들이 들어있을까요? 보시면 파란 레퀴엠 라그나로크, 노란색 엑스칼리버, 빨간색 롱기누스, 금색 스프리건, 은색 위닝 발키리, 초록색 제트 아킬레스, 흰색 호르네우스고요. 레어 팽이는 라그나로크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라그나로크랑 엑스칼리버에 레벨칙 구멍이 뚫려 있죠? 랜덤 부스터 10에 들어있는 베이들은 아무래도 레벨칩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인 것으로 예상되네요. 과연 얼마나 바뀔지 기대되는데요. 솔직히 라그나로크는 좀 약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날 발매하는 블러디 롱기누스가 보고 싶네요. 여긴 버스트갓 시리즈를 섞어놨다시피 한 스프리건 레퀴엠이 일반 베이들처럼 들어있다니 초제트 시리즈 무섭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자, 드디어 블러디 롱기누스입니다. 가운데 금색 용을 중심으로 네 마리의 용이 더 보이네요. 하지만 아직 정식 발매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28일에 발매 예정이라면 예약도 혹시 가능할까 예상해 보는데요. 아마 4월 13일부터 예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랜덤 레이어는 3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뭐이 정도면 빠른 것 같죠? 롱기누스의 특징이라면 메탈용과 무게인데요. 이번 롱기누스도 5마리의 메탈용이 탑재된 무거운 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위닝 발키리가 19g 정도이고 초제트 시리즈의 평균 무게가 20g인 것으로 봐서는 신상 롱기누스의 무게는 당연히 더 나갈 것 같죠? 대충 추정해서 메탈 드래곤의 무게가 약 2g 정도였으니 5개만 해도 그냥 10g. 레이어 본체 약 15g. 드래곤과 본체만 해도 레이어의 무게는 약 25g을 예상하고 있어요. 거기에 레퀴엠과 호르네우스에서 사용하는 제로 디스크로 나온다면 그냥 50g? 나이트메어 롱기누스가 37.5g인 것을 생각해보면 꽤 위험한 물건이 나오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7월에는 중간 보스의 등장. 사진은 공개할 수 없지만 스타터 세트라고 하고요. B-117 수수께끼 투성이라네요. 메탈 레이어에 갓 시리즈의 특수 효과를 탑재한답니다. 갑자기 갓 시리즈로의 귀환이라니 참알수 없네요. 그리고 저맨 위에 빅5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